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에 금리에 따라서 좀 시소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약보합에서 좀 마감을 지었는데요. 여전히 경계감이 짙은 상황에서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나오면서 폭락했고요. 나머지 전기차주의 하락을 이끌기도 했죠. 네, 시장이 참 어떤 악재성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또 호재가 나왔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살피면서 밤사이 들려온 소식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우리 증시 보약이라도 한 잔 해먹여야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기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매크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동일한데 일정 부분 약간 완화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환율이나 유가, 금리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는 걸 잠시 멈췄던 어제였습니다. 이 소식에 반등 출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른 홍콩 항셍,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 등에서는 모두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상승하던 코스닥 기준 1.5% 정도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이 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후 2시경부터는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혹은 반대 매매를 대비하는 매물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수급 고임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2시 이후 개인의 매도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보통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 반등을 의미를 둔다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 반등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어제 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올라가는 그 순간 보통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수급을 받쳐주는 요인이 됐는데 어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대 매매나 대비 물량 그리고 양도세 회피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담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했고요. 코스닥 쪽은 반대 매매 충격이 조금 더 있는 쪽이기 때문에 0.8%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잠재적인 매물, 앞으로 쏟아질 매물에 대한 수급 부담을 안고 있고 추가 변동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졸츠와 ADP 고용이 조금 달리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변동을 보일 수 있죠. 그러니 어느 정도 위험을 피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어제 반영된 겁니다. 거기다 우리 월요일에 휴장이 있다 보니까 그 또한 하나의 변수로 시장이 느낀 거겠죠. 전체적인 종목과 섹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쉽거나 아팠거나 느낌입니다. 아팠다라는 것은 많이 빠졌다라는 섹터입니다. 이고요. 아쉽거나인 것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쪽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다 만 섹터들 꽤 있었고요. 그래도 반가웠던 건 2차전지와 충전 쪽이 비교적 빨간불을 켰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테슬라 급등에 영향이 있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LG엔솔과 도요타 관련한 이슈도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충전주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전지 단의 종목들이 꽤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오후에 상승분을 쫙 줄였습니다. 일부 TCC 스틸과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탄력도가 조금 떨어진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는 HBM 이슈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SK와 하이닉스가 4% 강하게 올랐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들 역시나 하이닉스에 힘입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거래 연속해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버텨주다 보니까 어제는 대형주 쪽에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많이 빠진 쪽, 아팠던 쪽은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했던 어제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두산 로보를 떼어내는 이별의 아픔, 두산은 19%, 한 두 달여간의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흐름이 어제 나왔고요. 레인보우와 SPG와 같은 로봇 대표주자들도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잠시 후 시세적 측면으로 더 보죠. 자, 포스코 DX도 어제 1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주 총 가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렸던 뉴스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기다렸던 쪽에서는 요즘 세론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재료 소멸로 해석하고 매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포스코 DX 어제 부진했고요. 전통적인 방어 섹터인 통신이 약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변화가 감지될까 하는 나름의 의미 있는 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약이라도 해 먹여야 될 것 같은 국내장 어제의 흐름이었고요. 넘겨보시죠. 자, 삼성의 굴욕 어제장의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어제 SK하이닉스 4%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1%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삼성의 제품이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샘플 테스트 통과 실패인 거죠. 수율과 바이얼 퀄리티가 낮았다라는 평을 받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내년에 계약 체결을 하고 납품 시기나 물량 증가를 더 한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뭐 독점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하이닉스 탄력이 더 강했던 겁니다. 이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에서 좀 변화가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인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다가 바로 전거래부터 해서 매도 대응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는 매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어제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엔비디아발 이슈가 정말 사실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키울 만한 수급의 흐름이었죠. SK하이닉스와 HBM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관련한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혹은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 공정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렸으니까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캡처해서 내용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음봉 마감을 보였던 어제였습니다. 전반적인 종목이 힘이 빠졌죠. 그러면 이럴 때 반대로 양봉 마감을 보인 끝까지 그 힘을 조금 유지해준 쪽이 어디인가를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흙 속에 이제 활짝 핀 연꽃을 찾는 기분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양봉의 기운을 펼쳐줬던 쪽이 SK하이닉스, 하나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었고요. 헬스케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자동차에서는 기아 흐름 괜찮았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TCC스틸과 코스모신소재, 동화기업까지의 흐름이 좋았고요. 충전통신 쪽에서는 HFR,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도 10% 정도 급등 마감이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종목으로는 BJF 리테일, CJ대한통운,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쪽에서도 나름 견조한 흐름이었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몰랐는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면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고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6% 정도 올랐는데요. 올해 상승률 계산해보니까 무려 6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어제는 이베스트의 이제 증권사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가동률이 회복된다면 식각공정의 부품사인 하나머티리얼즈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며 목표가를 6만 3천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소모성 부품을 생산해서 장비사에 납품하고 그 장비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구조인 거죠. 하나머티리얼즈 꾸준하게 나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시간 허락하면 저희 반도체 전략 나눌 거니까요. 같이 체크해 주시죠. 자, 반도체 쪽은 강한 시세, 엄청난 급등 이런 건 보이지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섹터들보다 기대감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좋지 않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일단 9월에 이미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죠. DDR5는 이미 가격 상승으로 턴을 했고 범용 제품인 DDR4가 가격 하락을 수개월째 지속했는데 그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신호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메인프레임에서 PC와 인터넷 그리고 모빌리티로 갖고 지금은 AI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RAM, NAND, HBM 이 시리즈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거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어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나름 양호한 시세를 기록했고요. 대만에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너나 할 것 없이 서버 쪽까지 주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대만의 PC나 서버 OEM 업체들 공식 커버를 하기 시작했는데 슬슬 뭐 목표가 좀 내볼만 하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는 거죠. 반도체 쪽 전체적인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이었던 건 어제 로봇이었습니다. 강한 셀이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가 26,000원의 공모가였었는데 공모가 대비 97% 정도 오른 51,400원으로 어제 종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었는데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죠. 시총은 3조 원 넘어갔습니다. 두산 로보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와 고금리 구간에 로봇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려운 증시, 꽤 단기 시세 줬었던 로봇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뭐 이런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루 사이에. 두산은 20%, 그리고 SP시스템즈, SBB테크, 뉴로메카, 너나 할 것 없이 10% 이상씩 밀렸습니다. 어제 진만쌤이 이제 저희 개장 전에 두산 로봇 시초가에서 정리해보자 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일단은 두산 로봇에 대한 대응은 맞아떨어졌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로봇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저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약보합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초반에 보였던 이유는 이거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실업수당이 낮았다라는 것은 고용이 강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여전히 강한가? 라는 생각에 시장은 또 흔들림을 보였죠. 하지만 이내 이제 감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쏟아졌는데 1월에서 9월 감원 계획을 보니 작년 대비 거의 200% 정도 늘었다더라. 뭐 그렇게 고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내일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보고 가자. 이런 신중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했고요. 그러자 시장은 낙폭을 줄인 거죠. 눈에 띄는 데이터로는 유가가 익혔습니다. 이틀 사이에 참 많이 빠졌죠. 거의 8% 가까운 이틀간의 하락을 기록하는데요. 오늘도 어제 5%에 이어서 2% 넘는 하락 보이면서 어느덧 배럴당 $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 종목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최근이고요.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내 최고를 기록했는데 호주 LNG 쪽의 파업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되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시세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가스 관련주 영향이 있을지 정도로만 확인 가능하고요. 시티그룹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기술주를 선호한다라면서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빅테크 내에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강세 유지했는데요. 에버코어 측에서 엔비디아 목표가 $600 그대로 유지하면서 긍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힘을 낸 건 아니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만 비교적 견조했어요. 두 종목 다 1.4% 정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HBM이라기보다는 AI 반도체 대표 주자이죠. GPU 측면에서. 그리고 마이크론은 HBM의 시장에 참전하겠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AI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진 쪽은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급락 나왔었던 리비안입니다. 경영난에 2조 조달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서 22% 급락됐고요. 리비안이 이렇다 보니까 루시드도 같이 밀려나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부진했던 쪽이 이쪽이에요. 코카콜라와 펩시 등인데요. 필수 소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강달러인 경우에 좀 압박을 받는데 최근에 달러 수준이 높은 것에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마진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부담감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5% 내외 급락으로 진행됐네요. 자, 딱 보면 코카콜라와 펩시 쪽이 어딘지 보이시죠? 이쪽에서 조금 많이 빠진 거 확인이 됐고요. 일라이 릴리 쪽은 2% 정도 올랐습니다. 먹는 비만약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비교적 괜찮았고 애플도 양호하게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전기차와 콜라 쪽은 부진했다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도 테슬라 충전 생태계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어제 저녁경에 국내 기사로 확인을 하고 또 로이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는데 기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북미 법인이 내년도 말부터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한다. 이것은 테슬라의 충전인 거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 가능하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걸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충전 시스템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넘보자라는 것이고요. 국내 입장에서 본다면 전기차 충전 쪽 이슈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는 요 정도 어제 또 때마침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다른 종목보다 디스플레이 텍만 좀 반응이 있었죠. 주유소 전기차 충전 이용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텍이나 휴맥스나 혹은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S트래픽 정도가 조금 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시세적으로 탄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쪽은 당장은 트레이딩 관점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충전 관련한 보도들이 꽤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이유 뭐 살 사람들은 전기차를 다 샀고 이제 다음 살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결국 충전에 대한 부족이다라는 게 기사를 통해서 꽤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렸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 LG, 롯데, GS, LS그룹 전반적으로 여전히 충전에 대해서는 마치 로봇 투자하듯이 충전에 대한 투자를 수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가로는 SK그룹과 현대차, LG그룹이 가장 선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관련해서 종목 트레이딩이나 혹은 장기 종목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CBDC 이야기 자주 나오죠. 장중에 올랐다가 시간에 빠졌다가 뭐 요런 흐름이 요 며칠 있어서 보고는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간 외 흐름인데 KCT, 로지시스, 한네트, KCS, 한국전자금융까지 강세였죠. CBDC란 무엇인가? 화폐를 대체 보완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 개념이고요. 뭐 비트코인 등과 다른 것은 지금 현물에 이 현금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화폐 개혁이나 신권 발행, 뭐 현금의 운영체제 변화, ATM 기기 등의 교체 이야기가 어김없이 거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시세를 낸 건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쪽으로 자꾸 속도를 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나온 건 이거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것은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뭐 호주 등과 국가 간 지급 서비스 이것을 뭐 CBDC를 통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의 시세이네요. 장기 시세를 보여준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응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사들인 쪽의 종목 이슈들도 어제 공시사항으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규로 5% 정도 공시된 쪽은 뭐 심택, BH, 국도화학, JCS 메디칼 등 눈에 띄고요. 추가적으로 지분을 늘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솔루엠, 한세실업, 네이버, ISC, 태광, 뭐 현대미포조선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체크하시죠. 산업 뉴스입니다. 재건에 대한 얘기가 오늘 뭐 이슈성으로 단독 뉴스 하나 있었고요. 주사로 살 빼는 시대가 끝났다라며 릴리 측에서 먹는 비만약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먹는 쪽에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밀동제약, 뭐 보령, 종근당 등 거론되고요. 이 당뇨 쪽 얘기가 나오네요. 카카오헬스에서 개인형 혈당관리 서비스 공개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뭐 사업의 연결 혹은 협력 쪽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체크 정도 하시고요. 미국이 한국산 이제 상계관세 1.1% 공식화했다라며 철강 쪽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현대제철 등에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실 때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들여다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오랜만에 5G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5G는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낙폭이 과대한 쪽이잖아요. 이슈가 나와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5G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통신업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통신사는 2025년까지 전 세계에 1,700만 개 이상의 5G 마이크로셀과 타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통신업계에게 새로운 과제가 지금 생긴 건데요. 어떻게 지금의 5G 그리고 향후에는 6G까지 잘 활용을 해서 이 AI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최적화시켜야 되고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고객의 경험도 극대화시켜야 될 겁니다. 어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NTT 도코모라고 하는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가 될 텐데 협력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GPU 가속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NTT 도코모 쪽에서 일본 내 네트워크에 이 GPU 가속 무선 솔루션을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GPU 가속 상업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최초의 통신사 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5G 오픈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상업 배포용 5G VLA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엔비디아 쪽의 에리얼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걸 사용했을 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능이나 뭐 총 소유 비용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서 뚜렷하게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5G 네트워크 대비해서 이런 부분 들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총 비용도 최대 30% 정도, 네트워크의 설계 활용도도 최대 50%, 그리고 기지국의 전력 소비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 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오픈랜의 유연성이나 확장성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양성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5G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NTT 도코모 쪽에서 이에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20%가 넘게 올랐고 시간 후에서도 7%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오픈랜 관련해서 매출이 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4일쯤에 NTT 도코모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오픈랜 서비스 브랜드 브랜드인 오렉스의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내외적으로 지금 입증 가능한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나머지 5G 관련주 대비해서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8% 정도 올랐었고요. 나머지 5G 관련주를 봤을 때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9월에는 한 달 동안 5G 관련주 통신 장비 쪽 어땠을까요? 체크를 좀 해보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확연히 이렇게 좀 표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73%나 올라갔고요. KMW, 솔리드 등등의 종목들은 그래도 9월 들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이 오이솔루션부터 시작해서 HFR까지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5G 관련주들 이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증권에서 9월 중순쯤에 낸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5G를 넘어서 6G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준비할 때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2025년에 5G 어드밴스들을 거쳐서 2028년에는 6G로 진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G와 LTE 간의 서비스 질적의 차별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국내에서도 뭐 시작을 했었고 2019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5G에 대해서 투자를 했긴 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널리 퍼져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품질이 좀 낮다라는 그러한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사 서비스 매출액 성장 방안이 좀 부재하다라는 방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5G에서 6G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G 관련주들 어떤 쪽을 좀 보면 될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연말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비해서 매집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쯤에는 이제 6G 쪽에 조기 투자 관련해서 장비들이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트래픽 급증에 좀 유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 전략도 한번 세워보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대비한 전략까지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 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총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 같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집중 매수하자라고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5G 관련주인 KMW 그리고 앞서 봤듯이 9월 한 달 동안 7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마다 장기 관점에서 일부 저점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G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을 앞둔 기업이 있어요. 바로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고요. 이 매칭 플랫폼인 레뷰라는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를 추천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에서 이제 활발하게 블로그까지 사용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기 캠페인들을 들어가 보면요. 무선 청소기나 뭐 커피 머신, 토스트기 등등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선정이 뭐 10명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경쟁률이 4,0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또 뽑혀서 제품을 제공받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 이번에 증거금은 2조 7천억 원 정도가 몰렸었고요.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떤 시세를 낼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같이 IPO가 있었네요. 한싹부터 두산로보 그리고 이번에 레뷰까지 해서 오늘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 타고 그리 좋지 못한 첫날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시죠. 시장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둔 좀 신중함이 느껴졌던 뉴욕장이고요. 어찌 보면은 좀 조용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원샷처의 뉴욕장 정리 한 판을 뽑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이슈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느껴진 어제였는데 시장에 대한 뭐 오늘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주세요. 네, 뭐 어제 다들 아셨겠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시초에 뭐 어느 정도 상승 쭉 하다가 또 낙폭이 또 이제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다시 상승하다가 한 2시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 이제 이제 은봉에서 전환돼서 마감이 되었는데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불특정한 여러 가지 뭐 소문들도 들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한 거다라고 이제 추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줬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현물을 사줬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저녁 정도에 나온 이제 신용 잔고를 봤었을 때 코스닥이 갑자기 이제 신용 잔고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아, 이 반대 매매가 그래도 나오긴 나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급 꼬임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가 둔감해지는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위안을 삼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고 사실 현실은 조금 어렵긴 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널뛰기 심하고요. 아, 어느 정도 바닥 나온 줄 알고 샀는데 오후에 다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뭔가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즉 이제 반등의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뭐 몇 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뭐 나스닥이 상승을 하되 이제 채권 이제 10년물 채권 이제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조금 이제 그나마 정말로 상승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진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새벽이죠 이제 연준 위원이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추가적으로 긴축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방금 아까 댓글에 좀 남겨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하고 어차피 금리 인상 이제 점도표 봤었을 때 최대 얼마까지 할 거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에 둔감이 되는 시기도 올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서포트가 있는 구간들도 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학생들이 비탄감해 주는 걸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어서 안달은 났는데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시장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원래 오늘이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지난번만 제외하고 보통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오늘 10월에 뭐 FOMC가 뭐 크게 없었기 때문에 11월 CPI까지는 그래도 어차피 다들 아는 악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적당하게 괜찮은 이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분명히 쉬어가되 내가 이제 현금 확보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추세 하단이 깨지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 매수하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반등의 트리거가 돼줄 만한 내용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과 같이 카메라 앞에 쓸 때는 이렇게 한 발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살짝 나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쪽 자리가 조명도 더 잘 받고요. 자, 로봇 한번 얘기 여쭤볼게요. 로봇이 어제 뭐 두산 로봇 10초에 정리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시긴 했는데 두산 로봇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로봇주들 들고 계신 분들 어제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봇과 로봇주들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어제 코멘트 드렸던 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양날의 검일 수가 있다.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밸류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따상이나 여태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 받으신 분들께서는 일단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 로봇주들의 낙폭이 정말로 심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밸류 평가를 할 만한 여러 가지 구간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로봇 산업 자체가 이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이제 옛날에 좀 이제 올드한 재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선한 재료지만 단기 이벤트 모멘텀 소실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닥 잡고
분명히 반드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기존에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려보시죠. 어느 정도 매도세가 거센 매도세가 진정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의 요소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어제 사실 장 막판에 끌어올렸던 게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하듯이 상장 이후에 보통 패시브 수급들이 벌써 들어와 있고요. 연기금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또 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로봇주들을 다 같이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걱정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잘 대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도체 쪽. 어제 이제 하이닉스 밀리고, 하이닉스가 4% 오르고 삼성전자가 밀리고, 다른 HBM 종목들도 비교적 뭐 일부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소부장단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저는 반도체는 지금 물려도 사는 게 지금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네, 일단은,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자. 네, 그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HBM이나 뭐 여러 가지 소켓이나 관련해서 좀 신선하고 추세가 하단이 안 깨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물려도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닥권을 잘 잡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코멘트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뭐 일부 삼성전자가 뭐 HBM 쪽 이제 관련된 그런 기사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크게 개의치 않기보다는 뭐 퀄테스트는 언제든지 다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많고 어제 마이크론 말씀드리면서 한번 정도 코멘트 드렸던 게 결국에는 시장 파이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그 파이를 가져갈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기회 때 여러 가지 이슈들 단기 이슈들로 해서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중요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HBM 대장주들이 추세가 가장 덜 꺾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에서 꽤나 강한 지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할 거에서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이쪽으로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5G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도 해주셨습니다만 5G 종목 내에서 뭐 솔리드라던가 일부 종목들 뭐 좀 좋은 흐름이 어제 보이는 듯 했는데 그리고 한 종목이 한 6거래 연속 올라왔는데 그 종목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5G 냄새는 좀 잘 맡습니다. 이제 반등 냄새는 좀 잘 맡아가지고 코멘트 드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속지는 마십시오. 뭐 하나증권의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나왔지만 그 이야기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코멘트 나왔었던 그런 코멘트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그 리포트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됐었을 때 보통 5G들 반등이 많이 나오고 여전히 위에 매물들이 많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G에 대한 기대감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 포인트로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도코모죠. 네, 사실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특정 섹터 전체 상승보다는 특정 일부 종목들의 개별적인 강세장으로 좀 진입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본 향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보통 솔리드나 HFI 두 종목이 조금 일본 향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되게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하기 가장 좋은 기술적인 위치에 가미가 되어 있고요. HFI 같은 경우 뭐 바닥을 잘 잡은 항상 그 가격대에서는 꽤나 시세를 잘 줬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솔리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고 HFI 같은 바닥권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군들의 하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 일단 두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5G 섹터 자체의 상승보다는 기술적으로도 추가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앞서 브리핑에서 양봉 종목에도 HFR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리드와 HFR 기술적으로 상승 구간의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집만스픽 보겠습니다. 요 내용 해주시네요. 안 그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연기금의 신규 지분 확대, 뭐 5% 이상 기업들 공시 소식이 있었죠. 이쪽 종목들에서
뭐 5%를 신규로 하건 추가 지분을 확보했던 종목 내에서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제 뭐 요게 뭐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한번 싹 한번 이제 보고서 사실 좋아하는 종목과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될 종목 내에서도 있는데 사실 연기금의 단순 지분 투자는 뭐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지분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좀 흐름을 좀 태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이쁘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신규 5% 공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는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BH와 HK이노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H 같은 경우 뭐 워낙 여러 번 코멘트 드리긴 했는데 저는 결국에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일부 밀린 종목들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된 이슈로 해서 꽤나 많이 밀렸는데 어제 아이폰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이제 관련해서 분명히 또 한 번의 붐이 올 거고 사실 BH 같은 경우 애플 테마주라고 얘기하기에는 3, 4분기 때 이제 기판주 내에서 실적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 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일단 모아가기 정말로 좋은 시점이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BH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HK 이노엔 뭐 사실 숙취 음료제로 먼저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이제 애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생각보다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굉장히 다각화를 많이 시켜놨고 사실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닥권 잘 잡지 4만 850원이 지금 종가 기준인데 한 38,000원에서 4만 원 구간대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파이프라인 마치 최근에 바이오 관련 섹터가 생각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우회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 신규 지분 공시 나온 종목 군대에서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AS할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진마쌤한테 언제나 질문 폭격하느라 진마쌤 종목 얘기를 잘 못했었어요. KINX가 지금 한 꾸준하게 몇 날 며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기록 중인데 두 번이나 저희 시간 얘기가 나왔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였네요. 뭐 SK하이닉스, 기아까지 어제 SK하이닉스, 기아 모두 양봉 종목이었죠. 자, 이들 중에 AS 필요한 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KINX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추세 상단이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생소한 종목이긴 하고요. 사실 제가 그때 코멘트가 일단 모아 가시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상승하고 이제 섹터 자체가 조금 이제 비선호 섹터긴 합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코멘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세도 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팔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밀리더라도 조금 더 밀리면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또 하나의 좋은 시장과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세 상승이 한번 정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허락하면 사실 오늘 신규 상장주 전략도 나눠보고자 했는데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진만쌤과 다뤄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